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살펴보시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골라오신 종목들 두 개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셨습니다. 오스코텍, 제약바이오주가 정말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 유한양행도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9%대 급등세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급 쏠리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 두 달 동안 계속 얘기 드렸던 제약바이오 그 순환매 뭐 순서나 확산 스펙트럼 포트폴리오를 미리 그 구성해놨다면은 지금 사실 뭐 엄청난 수익이 나 있겠죠. 지금 몇 번의 반복을 1번 타자부터 뭐 한 4, 5번 타자까지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데 지금 그 정말 제약바이오에는 거의 물반 고기반도 아니지. 이게 물 한 1에 고기 9였습니다. 지금. 지금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은 뭐 또 제약바이오 말고 다른 어떤 테마나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이 또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열리니까 반복이 될 텐데 그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올 때 결국 1등주를 먼저 타깃을 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퍼지는 확산의 강도나 어떤 방향성을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미리 그 후보 포트폴리오들을 대비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단추를 끼듯이 만약에 계속 옮겨간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선순환의 고리로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뭐 기회가 뭐 평생 있으니까요. 100세 시대고 투자의 기회가 많으니까 뭐 이번에 이런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듬감을 익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식 투자 한 번 뭐 한 주 성공했다고 한 달 성공했다고 그만두고 떠날 거 아니라면은 결국에 와서 또 뭐 친구나 뭐 옆에서 뭐 자랑하는 거 그 듣지 마세요. 와가지고 어차피 떠날 거 아니면 또 와가지고 잃고 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뭐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처럼 99세나 95세나 돼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야 유산을 물려줄 때가 돼서야 결국 결과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에 이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이 바뀌고 섹터의 주인공이 바뀌고 테마의 주인공이 바뀌더라도 이런 순환매가 도는 게 1등주부터 4, 5등주까지 퍼지는 이런 현상들. 이 알고리즘은 똑같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네. 지금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이제 같이 파트너로서 가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비소세포 폐암을 다루고 있었으니까 보로노이 같이 비소세포 폐암의 다른 돌연변이를 지금 막는 그쪽으로 간 것이고 그다음에 보로노이가 가니까 이제 브릿지 테라퓨틱스 그게 또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한양행의 렉라자와 얀센의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의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점령하고 있는 비소세포 폐암 적응증으로 하는 시간 그 저 씬을 찌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타그리소라던가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으로 하더라도 돌연변이가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돌연변이를 막는 게 보르노이랑 브릿지 테라퓨틱스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오스코텍은 네. 원래 오스코텍에서 원래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유한양행에 넘겼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전임상 단계, 일상 단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게 오스코텍의 후발주자로 일컬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미리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옮겨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유한양행에서 수익이 나서 유한양행이 조금 멈추면 오스코텍으로 넘어가서 수익을 또 보고 오스코텍에서 수익을 보고 또 고점에 이르러서 그 저기 기세가 멈추면 또 저 옆으로 가서 인벤티지랩에서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스코텍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오스코텍은 이제 동네에서 기획사 소형 기획사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돌들 소속 아이돌들은 춤 실력도 좋고 노래 실력도 좋아요. 그걸 이제 유한양행이란 대형 기획사에서 와서 뽑아가는 거죠. 거기서 뽑아서 유한양행이 좀 더 가꿔요. 좀 더 그 메이크업도 해주고 뭐 그 코디도 붙여주고 노래 연습 춤 실력 선생님도 붙여줘가지고 거기서 더 키운 다음에 큰 무대에 데뷔를 시켜주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오스코텍에서 레이저 티닙이라는 물질을 유한양행이 받아다가 그걸 공정 개발을 한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을 넘겼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유한양행의 역할이란 게 그런 거예요. 대형 기획사라서 초소형 기획사에서 좀 끼 있는 애들을 발굴해가지고 끼 있지만 돈이 총알이 없어서 꿈을 못 꾸는 애들 그거를 돈을 투입하고
이 저기 노하우를 투입해 가지고 큰 무대에 데뷔시키는 이 유한양행의 이 모델이 결국에 우리가 뭐 그 용어를 말했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네. 오픈 열린 혁신이란 거죠. 바이오 업체들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폐쇄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큰 무대에 데뷔시켜서 같이 성공하는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804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FDA 허가를 받으면서. 근데 804억 원을 수령했는데 최초의 물질을 오스코텍이 제공했기 때문에 오스코텍에도 40%가 떨어져요. 804억 원에서 40%가 40%니까 322억 원이죠. 이거를 오스코텍하고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반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FDA 승인을 유한양행 렉나자랑 얀센 리브리먼트 병용요법을 받으니까 오스코텍 제노스코에도 150억 원씩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FDA 승인을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았다는 거는 이제 제품을 팔게 된다는 거죠. 필드에서. 필드라는 건 이제 의사분들이 활동하는 그 현장에서 팔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로열티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는. 임상 1상, 2상, 3상, 뭐 FDA 승인까지는 마일스톤이라고 이제 꽂히는 것들을 이렇게 배분해서 받는 것이고요. 이제 경상기술료라고 팔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 네. 그것 또한 오스코텍, 제노스코가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이런 지금 성공 사례를 바이오 벤처나 뭐 유한양행 말고 한미약품, 뭐 종근당 이런 다른 제약사도 모범 사례로 보면서 다들 따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이 이제 다음으로 노리는 게 뭐냐. 이제 재미를 받잖아요. 우리가 끼 있는 애를 해서 데뷔를 시켜서 큰 재미를 받기 때문에 또 다음 끼 있는 타자 준비하고 있죠. 끼 있는 아이돌이 될 애들. 이 그 제약바이오의 아이돌이 될 애들을 타고 있는데 이게 지금 SKI5703입니다. 이게 지금 세비도플래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까 저기 그 SKI5703은 개발명이고요. 프로젝트 개발명. 아직 제품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세비도플래닙이라는 그 제품명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네. 이걸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2A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1차 평가 지표가 미달성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1차 평가 지수는 안정성, 아니면 2차 평가 지수는 유효성.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일단 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약이 안전해야 될 것이고 사람한테 써야 되는데 이 약이 유효성이 있어야지 쓸 거 아니에요. 그 두 개를 보통 판단하게 되는데 네. 일단 2A상, 2상을 A, B상으로 보통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전반기 임상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접었고요. 예. 이거를 포기할 수 없으니 면역 혈소판 감소증 적응증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혈소판이 우리 피를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혈소판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코피를 흘려도 코피가 멈추질 않고요. 생리를 해도 생리가 멈추질 않아요. 네. 피가 계속 흘러버리는 이 병인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 임상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2상이 여기서도 끝났는데 일단은 그 심각한 독성 관찰은 안 됐어요. 1상에서도 2상에서도. 그러니까 보통 오스코텍의 역할은 그거예요. 1상이나 2A상 정도까지 진행한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데 넘기는 게 목표죠. 아까 말한 대로 총알이 부족하고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끝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 더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코디, 더 좋은 춤선생 있는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적당히 가꿔서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상에서는 이제 안정성을 보통 평가하니까 안정성, 독성이 없는 거 이거는 됐어요. 이상에서는 이제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게 유효성이 있는가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12주 동안 하루 두 번 경구 투여를 한 다음에 4주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증가하는가를 봤어요. 혈소판이 고장나서 안 나오니까 혈소판을 증가시키는 게 이 약의 효능이에요. 네. 근데 이 세비도플래닙이 저용량 200mg에서는 반응률이 46.2였고요. 고용량 500mg에서는 반응률이 63.6이었고 위약 반응률이 33.3이었습니다. 위약은 가짜약, 영어로 플라시보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일단 뭐가 실패했냐면 안정성은 확인이 돼서 독성 관찰이 안 됐는데 P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P밸류. P밸류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도달에 실패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전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B값 번쩍한 연대 세브란스에 제가 정말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 뭐 이런 데 사기 많죠. 막 의사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의사가 뭐 소개했다고 하면서 유산금 팔고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배운 거 아시죠? 대역 배우.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가 효과를 봤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연대 세브란스에 딱 똑같이 흰색 가운의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똑같이 청진기를 갖고 무슨 뭐 주사기를 막 대고 한의원이라면은 오 백년 역사라는 한의원 선전하는 데 가서 막 진맥을 짚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의사가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만지는 거 의사 가운만 보고도 사람은 질병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그게 P밸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진짜 약을 투여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데 진짜 약을 투여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기분 탓이나 가짜 약을 썼는데 그냥 그게 효과가 나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임상의 그런 어떤 설계가 깨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P값을 설정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 P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00mg 투여군 저용량 있죠. 거기서 0.504가 나왔고 400mg 고용량 투여군에서 0.151이 나왔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100에서 이거 숫자를 뺀 게 실제 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0.05, 5%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는데 아까 200mg 투여군에서 0.504가 나왔으니까 5%가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위약이라고 가짜약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임상시험을 할 때 뭐 그 주사제면은 주사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이쪽 환자한테 다섯 명한테는 이거 가짜약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마음 자체가 안 나거든요. 그렇죠. 그 가짜약인 거를 말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제랑 병의 모습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그 실루엣만 보고도 이미 낫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짜약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결과가 낫는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혼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는 게 P값인데 0.05, 5%까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차이가 없는데도 차이가 있다고 잘못 결론 내리는 오류인 값인 P값이 이 2A상에서 원하는 가격이 값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저희가 있어요.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게 있는데 네. 그 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게 3월 달에 오스코텍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제품을 시판 허가 후에 7년간 시장 독점권이 인정되고요. 신약품목 허가를 받을 때 심사 비용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연구 비용 50%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P값이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있지만 오스코텍은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아까 전에 제노스코랑 받은 150억 원 그리고 렉나자가 계속 팔면 로열티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기로 버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네. 총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런 임상이 어그러져도 임상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가꿔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렉나자와의 협업 성공이 오스코텍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로열티를 받고 있는 것을 총알로 잘 활용해서 다음 임상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노바렉스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이제 관련주인데 기관에 매수 입대고 있네요. 이 종목 좀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44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건 특허랑 비슷한 개념이고 한 번 저기 따내면은 최소 6년간 독점력이 인정됩니다. 일반 고시형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거예요. 식약처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는 고시를 해야 됩니다. 고시를 하려면 자기가 연구해서 이걸 따야 돼요. 특허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노바렉스에서 개발한 게 루테인, 지아잔틴, 락티움, 잔티젠 엄청 많이 들어봤죠. 네. 지금 각 뭐 예를 들어서 KTNG, 종근당 건강 뭐 각종 거기서 파는 게 전부 노바렉스에서 개발한 거를 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50등까지만 써줘요. 50등까지만. 50개 건강식품 업체가 줄을 서가지고 나 지금 뭐 락티움 좀 만들게 해줘. 수면 잘 되는 거. 락티움 좀 만들게 해주면은 49등까지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노바렉스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원료 이 개별 인정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시장의 지위와 고마진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OEM, ODM인데도 불구하고 슈퍼 의뢰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5월 달에 새로운 걸 또 개발했습니다. 캐라넷을 개발했는데 모발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를 또 따냈어요. 제2024 16호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모발 지금 탈모인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장품하고 진짜 의약품 주사 맞는 것밖에 없었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도 탈모 치료, 치료는 아니지만 탈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제3의 옵션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건강은 헤어 솔루션 캐라넷을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를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개별 인정
개별 인정형 원료이기 때문에 이걸 따냈으니까 이제 캐라넷을 정군당공에서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나머지 수두룩한 데서 다 몰려와가지고 이 노바렉스 거를 따내려고 다 지금 줄을 서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바렉스는 지금 굉장히 몸값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모 증상 완화 건기식을 출시한다라는 소식에 주목을 받고 있네요. 탈모 관련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 국내 시장 약 4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앞으로의 성장세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